양심이 괴로움을 없애주나요? 괴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양심밖에 없습니다, 여러분. 진리를 알고 양심에서 만족을 하시면요, 에고의 괴로움까지 다 없애준다는 건 아닌데, 에고가 괴로워하는 게 남아 있더라도 예, 진리 안에서 그 괴로움이 자연스럽게 잘 예, 소화되게 됩니다. 에고 괴로움을 즉각 멈출 수 있다. 이건 아닙니다. 선정에 들면 즉각 멈출 수는 있지만 우리가 계속 선정에만 살 수는 없잖아요. 선정에서 나오면 또 괴로울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선정 플러스 육바라밀의 전 항목들이 다 여러분 마음에 투입이 되면 생각이 커지고 그릇이 커지고 예, 더 깨어있게 됨으로써 자기 일신상의 괴로움도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는 그릇이 된다. 이렇게 말씀드릴게요.